바지락과 꼬막 등의 원산지를 숨긴 사기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물량이 억대에 이르는데 전국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산 포대에 담겨있던 꼬막을 플라스틱 통에 쏟아 물로 씻어냅니다. 세척 작업이 끝나자 준비해둔 망에 양을 나눠 담습니다. 망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국내산 꼬막 사이사이 슬쩍 쌓아놓고 팝니다. 1년 넘게 중국과 일본산 꼬막과 바지락 등 모두 2억 3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과 같이 진열해 판매해온 62살 박모 씨 등 도매상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망에 들어있는 상품을 일일이 육안으로 구별하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들이 판 수입산 꼬막과 바지락 등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전국 각지 수산물 판매처와 식당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산 꼬막과 바지락이 생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국내산 꼬막과 바지락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경찰은 박 씨 등 두 명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소개하는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